한참 생각했어. 너랑 헤어지면 나도 힘든 거 알아. 아니 아니, 우리 뽀글이 리포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는 거죠? 힘들지만 나 결정했어. 우리 진짜 이제 그만 헤어져. 헤어지자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예? 뭐 헤어지냐고요? 담배요, 담배. 이거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 돼, 안 돼, 안 돼. 끊어야지. 그런데 담배 끊는 뭐 좋은 방법 어디 없나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한 3대 요소,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니코틴. 이제는 노, 노.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끊어야 할 시간. 작심 3일이 작심 365일이 되는 그날까지 힘들지 않게 담배와 이별하는 방법, 금연비법의 달인 이문직 씨가 함께합니다. 금연의 비책을 찾아온 곳은 경북안동 한 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 오시면 금연 치료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처방을 통한 금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사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잘 모르겠는데요.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다가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참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금연 치료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방문하시면 이제 약 처방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치료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다들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병원에 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일단 저희 병원 오시면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니코틴 중독도 등을 이제 검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연 보조제 등을 처방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금연 전문 비법 전문가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연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금연 꿀팁 다량 보유. 오늘의 주인공 금연 비법 전문가 이문직 씨인데요. 이렇게 봐선 그냥 평범한 물리치료사 같은데 기정 리포터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네. 아니 저기는 저분이 금연 비법 전문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정말 확실해요? 맞아요. 저분한테 배우면 금연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금연 비법 점수사가 확실합니다. 의심 많기론 둘째 가람에 서러운 우리의 기정 리포터. 뽀글머리 곤두 세우고 맨눈으로 관찰 중. 대체 어떤 비법이길래 자칭 금연 비법의 달인 인건지? 이때 이문직 씨의 수상한 움직임 포착. 살금살금 병원에 나서는 그의 손에서 발견된 건 익숙한 형태의 네모 상자. 설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죠? 일동 긴장, 현장 급습, 현행범 검거 5초 전! 아니, 지금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인데? 이거 어떡해요? 저기요! 망했어. 우리 방송 다 망했어. 이게 뭐예요? 금연 비법 전문가라고 찾아왔더니 손에 딱 있는 거 이거 그거 맞잖아요. 담배 아니에요. 담배 아니 뭐가 아니에요. 봐요. 딱 봐도 손에 이게 담배. 예? 담배 아니네. 예,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어? 비눗방울입니다. 비눗방울? 예. 동심도 잡고 금연도 잡았다. 첫 번째 비법 비눗방울 뜨시겠다. 아! 네. 재밌죠? 야, 이거 얼마 만에 부른 건지 모르겠어요. 예. 다 큰 어른이 둘이서 이렇게 비눗방울 부니까 웃기기는 좀 한데 네. 아니 이렇게 비눗방울 부는데 이게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게 담배가 어떻게 보면은 습관입니다. 담배도 이게 피는 게 습관인데 제가 계속 막 엄청 노력도 다 해보다 보니까 담배는 습관인데 이걸 부름으로써 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부는 느낌을 활용해가지고 그 뇌에서 자꾸 잊어버리게끔 만들었죠. 그런 효과가? 네. 담배도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 그냥 소리 자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습관. 네, 습관. 재밌네. 스트레스 다 날아가네요. 이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끊어보자고요. 습관적으로 물게 되는 담배 대신 비눗방울, 종이, 사탕 등을 이용하는 것도 꿀팁 중에 꿀팁. 커피 스틱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종이도 물고 사탕도 물고 이렇게 비눗방울도 불어보고 지금은 금연 비법 전문가가 됐지만 예.
한 달에 담배를 피우다 끊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은 담배를 폈는데 너무 몸에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좋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제가 일단 물리치료사인데 환자분들한테 약간 피해를 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걸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머리 삭발도 했고요. 정말 삭발도 했고 막 뭐 내기도 하고 후배들한테 돈도 엄청나게 줬고 막 그런 내기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못 끊었어요. 그런데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못 끊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금연 시도만 천여 번, 심지어 금연을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지만 그에게도 금연이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금연 전도사가 된 문직 씨는 여기저기 금연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해로운 점 아직도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 어우, 냄새도 독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도 한번 물에 좀 담가봤는데 담배를 진짜 이거 색깔 변하는 거 보고 너무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부터 진짜 담배에 조금씩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담배가 그 기관지뿐만 아니라 위장신경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지만 있다면은 담배 금연 정말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잖아요. 아우. 길었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금연 비법의 달인. 사실 문직 씨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금연으로 이뤄낸 성과 중 하나라는데요. 담배 한 갑에 4,500원, 하루에 두 갑이면 9,000원, 한 달이면 이게 30만 원, 1년이면 300만 원. 우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거 끊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담배값 좀 아껴가지고 집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네, 원룸, 작은 원룸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차츰차츰 모아지니까 좀 더 큰 월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은 집에 있다는 겁니다. 아, 쇼파 편하네. 아니, 그러니까 금연도 하고 돈도 모으고. 이건 이제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네, 필수. 필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요, 금연하는 방법이. 24시간 금연 진행 중. 집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금연 비법. 고소한 해바라기 씨. 고소해. 정답. 요 해바라기 씨를 먹어서 입을 심심하지 않게 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용 테이프로 해서 귀에 혈자리에 붙여서 담배 생각이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맛있는 해바라기 씨 먹지 마세요. 금연에 양보하세요. 물리치료사답게 특별한 방법으로 금연에 접근해 보는데요. 이렇게 해바라기 씨로 지압을 해주면 금연 욕구가 줄어든다는 말씀. 왜 우스갯소리로 어른의 3요소 하면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독성이 강해서 끊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금연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금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금주도 지금 2년 돼가지고 3년차 들어섰습니다. 금주까지? 술과 담배에 절어있던 날은 가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며 봉사활동에 기부까지.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준 금연 금주.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술은 마셔도 힘들고 안 마시면 먹고 싶어서 힘들고, 술 드시는 분들은요 그냥 먹고 심심해서 먹고 슬퍼서 먹고 좋아서 먹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금주를 해서 좋아진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금주를 일단 하면은 맨정신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은 약간 가짜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술을 끊어보니까 저도 이제 개인 여가 시간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봉사활동도 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고요. 건강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얼굴 안색도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금주를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금주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비법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비법을 나누고 다시 한번 확고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금연 금주 정말 힘들죠. 저도 한번 끊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피워볼까? 다시 한번 한잔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번 끊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끊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끊어보니까
왜 내가 이거를 진작에 안 했을까? 왜 내가 술, 담배를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됐고, 지금은 끊어보니까 엄청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도 생겼고,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뭐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금연금주 해가지고 화이팅 합시다. 건강 챙깁시다! 힘들기만 한 금연금주를 즐겁게, 재밌게, 강한 의지, 약간의 방법만 있다면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연금주하세요. 금연금주,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쉽고 재밌게 담배와 이별하는 법. 여러분도 오늘 배운 팁 잘 활용해서 건강한 나로 거듭나세요. 담배 술 안녕.